Nice indeed.자, 계속해서 챌린저 아레나 마지막 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 A조 같은 경우에는 TSM이 정말 압도적인 경기로 화끈한 이제 초반부터 화끈하게 싸우는 그런 어떤 경기로 그렇죠. 끝은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이제 두 번째 경기 NEP E팀과 팀 아발란체가 격돌을 합니다. 일단 선수 명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NEP E팀과 팀 아발란체입니다. 역시 NEP 레디 박선승, 특수부대자르만 정진우, NEP 아빠가 특패 정진호, 명랑하고 힘차게 김신영, NEP 갓 문강민,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 아레나 예, 이번에 세 번이나 또 출전을 하게 되는데 헬퍼 권영재, 엔리케 정현철, 카단 박진우, 문 오연식, 그리고 엘라 광나운, 이렇게 10명의 선수가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비조 선수들 모두 만나보셨고요. NEP 1팀이 일단은 TSM을 상대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NEP 2팀 같은 경우에는 아발란체를 잡고 결승전 꼭 가고 싶을 텐데요. 일단 뱀피 준비됐네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블루가 NEP 2팀 그리고 팀 아발란체가 레드에 위치했습니다. 저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예, 롤챔스를 노리고 갔지만은 굉장히 안타깝게 탈락을 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은 여전히 NLB도 그렇지만 다음 시즌을 노리고 맹연습 중이고 앞으로 오를리만 남았다 이 팀은. 일단 아발란체 팀 같은 경우에 탑이 예, 럼블 장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헬퍼 선수가 일단은 특이사항이긴 하죠. 그렇죠. 이제 챌린저에 나와서도 예, 펜타키를 이제 럼블로 했기 때문에 NEP 2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과연 이 럼블을 밴을 할지 아니면 열어두고 한번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야쏘리신 밴을 했어요. 예, 최근 메타에서는 사실은 럼블이 그렇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건 그 장인이라면 분명히 위협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꽤 어울리는데요. 이블린 무난하게 가자. 일단은 아발란체는 굉장히 무난한 밴, 그리고 NEP 2팀도 역시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챔피언들 밴을 하면서 뱀픽 구도 자체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예. 있습니다. NEP 2팀은 정글러 아이디가 그냥 자르반이에요. 예. 네. 대놓고 이제 나는 자르반 할 텐데 뭐 밴할래?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데 일단 자르반 자체는 아직까지 밴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K1 일단은 가장 핫하죠. 럼블. 아, 그렇죠. 변하네요. 네, 헬퍼 선수의 럼블이 무섭기 때문에 럼블을 마지막에 밴을 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팀의 아이디만 보면 자르반 사세를 밴을 하고 싶을 텐데 과연 마지막 밴 어떤 식으로 밴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어쨌건 밴픽에서 가장 1티어로 꼽히는 게 리신, 이블린 말고는 이제 카사딘, 그리고 케일, 그리고 코고무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이제 첫 번째 밴으로 꼽히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예, 약간 저격픽이라던가 예, 아, 저격 밴으로서 가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풀린 브라움을 가져가는데 이러면 카사딘이 카사딘 밴을 했네. 일단 아발란체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일, 룰루, 그리고 쓰레쉬 다 좋죠 지금은. 일단 룰루 케일 둘 다 가져갈 준비하자. 예, 룰루 케일을 가져가게 되면은 미드와 탑이 굉장히 단단해지기 때문에 정글러로 이걸 확 뚫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이제는. 자, 일단 룰루 케일 모두 뭐 탑 미드를 다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요즘들은 이제 핫한 탑 케일이다 보니까 케일 같은 경우는 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룰루는 역시 미드 쪽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러면 사실 코그모 정도는 반드시 가져가요. 후반으로 갔을 때 캐리력 쌓으면서 지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NEP 선수들은 아이디가 그냥 캐릭터 이름이에요 보면은. 저 트위스트 페이트도 언급이 되고 NEP 아빠가 특패? 아까 솔레가다 만난 분 같은데 네. 예. 예, 지금 보니까 아까 본분이에요 저랑. 아, 그래요? 예. 오, 정진호 선수. 아빠가 특패라 가지고 특패할 줄 알았는데 그 뭐야 세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특패가 모스트로. 잠시만, 일단은 아발란체는 케일과 룰루를 가져갔고 NEP 2팀 코고모와 특패 정도로 해도 사실 무난하긴 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룰루에 대항해가지고 가장 좋게 가져갔으니 빅이 특패로 꼽히고 있고
지금 제드랑 야수가 모두가 앞인이 됐고요. 저 제드 야수가 아마 저 밑 아빠가 투표 선수의 모스트 1, 2픽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예, 코그모 투표 가져가게 되면 가장 무난한 뱀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자르반을 먼저 가고 싶다라면 자르반 가져가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뭐 아이디에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모스트 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가져가고 싶어 할 거거든요. 일단은 코그모 가져가고, 아직까지 NEP 레디 선수는 챔피언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랭가. 랭가로 선택하네요. 예. 우리가 선제권을 가져가겠다 반드시. 그래서 팀 아발란시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랭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챔피언은 역시나 남이 또는 모르가나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랭가기 때문에 생존기가 있는 이즈리라든가 루시안 같은 캐릭터들. 그렇죠. 이제 루시안 같은 경우에는 1경기에 정말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네, 문 선수가 가져가면서 같이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예, 생존기가 있는 원딜과 쓰레쉬 또는 나미 정도. 일단은 나미 정도가 열려있는데 자르반 먼저 역으로. 가져가네요. 예, 랭가가 탑일 수도 있다.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을 하나 정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 가져가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챔피언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바이. 바이는 역시나 랭가를 잡을 때 굉장히 좋은 픽으로 꼽히고 있죠. 이어서 루시안까지. 랭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점프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거를 켈 궁극기와 룰루 궁극기로 씻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로 랭가를 잡아주게 되면 랭가는 그냥 죽어야 되죠 이런 네. 경우에는. 자 이러면서 NEP 2팀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 하이머딩거를 잠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딩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깜짝 카드로도 등장을 하는데, 예 이러면은 이제 바이, 케, 룰루 다 약간 단일성 타겟이기 때문에 오리아나로서 예, 오리아나 안전이 보장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파고는 네. 챔피언 없어가지고 오리아나로 고른 다음에 랭가와 함께 궁극기 연계기를 쓰게 되면은 랭가를 카운터 치려고 바이라는 단일 타겟을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오리아나의 광역기에 케일까지 말려들게 되면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이게 조합상으로 굉장히 좋아지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드 쪽을 오리아나 그리고 쪽을 요새 가장 핫한 이 케일도 이긴다는 타크라가스. 그렇죠. 일단은 상대팀의 탑케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라가스로 이제 맞불을 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B팀 확실히 뭐 픽 자체는 좋아요. 상대팀의 픽을 보고 맞춰나가는 모습, 역시 이제 아마추어 팀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픽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아나를 잡기 좋은 챔피언인 레오나를 골라주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아발란체 마지막 픽으로는 레오나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랭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예. 남이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게 오리아나 잡기는 좀 좋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브라움을 상대하는 데는 굉장히 좀 레오나가 벽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저 브라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레오나에서 챔피언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챔피언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뚝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예, 지금 이니시에이터가 따로 없다 보니까는 그 바이와 함께 이니시에이터로서 활용해줄 챔피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상황 따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네. 예,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이네요. 결국에는 레오나 쪽으로 챔피언을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팀 모두 뱀핑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챔피언 수업 시간인데 일단 뭐 탑 케일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지금은 네, 미드 케일에다가 탑 룰루의 가능성 일단은 좀 커 보이고요. 일단은 좀 일단 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카단 선수가 바이를 가져갔습니다. 미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카단 선수가 바이로 가고 엘리케 선수가 K를 골랐어요. 정글 엘리케 선수가 미드일 거예요. 아마 엘리케 예. 선수가 미드 쪽으로 예, 가는 거 아마 잘못된 거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 일단 카단 선수가 정글 쪽으로 가고 그렇죠. 엘리케 선수가 미드 K로 가고 이어서 사실 그라가스로 이제 카운터를 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피해서 가기 위한 헬퍼 선수의 탑룰루 선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미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갱킹 타이밍을 잡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랭가 같은 경우에도 캐를 좀 잘 잡는 편이고 바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오리안을 굉장히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꽝 붙였을 때 서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번에도 역시 이 기가바이트 챌린지 아레나를 총사나
마지막 회를 맞이해서 이제 슈퍼레코드를 준비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어떤 데이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챌린저 아레나에 출전한 팀들입니다. 총 24팀이고요. 굉장히 이름들이 이제 알만한 팀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팀 MB 같은 경우에도 알만하고 이제 러브라이브 2팀, 네버다이 로지텍 G, 시리우스 알테어, 뭐 빅타의 미라클, 무코멧, 팀 올림포스, 확실히 네로라 하는 팀들이 이번 챌린저 아레나에 도전을 했고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팀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사라진 팀들도 존재하고요. 현재 뭐 롤챔스까지 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팀들, NLB에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팀들까지 확실히 어쨌든 이 챌린저 아레나가 아마추어가 이제 프로로 가는 등용문이 될 만한 발판 자체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뭐 가장 많이 출전한 클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 아테네스카이프가 6번, 무클랜이 6번, 시리우스 클랜이 4번, 빅파이브 미라클이 4번인데 일단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클랜이나 시리우스 클랜 같은 경우에는 뭐 시리우스 베가, 시리우스 알테어, 무 같은 거는 무코멧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양한 어떤 팀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출전했는 반면에 아테네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단일팀으로 5명의 선수를 계속해서 고정으로 6번이나 출전을 했고 뭐 그 결과 5번째 명예 전당에 오르게 됐으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빅파이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명예 전당에 오르면서 졸업을 했는데 그 이전에 러브라이브 팀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그때 한번 나오고 이어서 이제 나왔을 때 빅파이 미라클이 3회 연속으로 이겨서 총 4번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명예 전당에 빛 뒤에 어둠이 존재하죠. 2회 2연승 이후에 3승을 실패한 비운의 팀이 두 팀이나 존재를 합니다. 러브라이브 2팀과 시리우스 베가인데요. 러브라이브 2팀 같은 경우에는 시리우스 알테어 그리고 빅파이 미라클까지 잡아내면서 명예 졸업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는데 네버다이 로지텍 G에게 역으로 3대0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명예 전당에 오르지 못했고 시리우스 베가 같은 경우에는 무코멧 그리고 아테네스카이프를 잡아내면서 2연승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시리우스 베가 딱 당당하게 명예전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팀 올림푸스를 상대로 3대2로 패배를 하면서 3연승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팀 올림푸스가 명경기 제조기죠. 그렇죠. 예. 예. 끝까지 경기를 가고 이제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리우스 팀이 좀 희생양이 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결승전에 넘어가면서도 또 데이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측은 이런 뭐 이번에 롤드컵 네. 예, 뭐 분상 개최 이런 것들도 많이 많지만은 지금 막 확실히 한국에서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막 분산돼 있다 보니까는 네. 힘이 응집이 잘 안 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위에 퍼져 있거든요. 분명히 인벤이라던가 어떤 피자를 통해서 이게 많이 분출됐지만은 과거에 예, 그 일반 시청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는 명확히 자 그런데 이런 클랜들이 나중에 그 힘이 생기게 돼가지고 어떤 일반 유저들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건데 이런 데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어떤 그 챌린저 아레나가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이 마지막 회를 앞두는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움도 존재합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번 리그다 보니까 양팀 이 선수들도 후회 없는 경기력을 또 보여줘야 되겠고요. 확실히 어쨌거나 이런 클랜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그 서로 교류전이라던가 이제 쪼잘한 대회 지금 뭐 PC방 대회 자체는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많이 참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약간 고정된 팀이라기보다는 약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약간 아직까지는 그 그렇죠. 정도 수준에 좀,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친목도 모식이 예. 이제 과일 강한데 그렇죠. 그게 조금은 이제 체계화가 되는 게 이제 클랜이 되는 거죠 또. 그렇죠. 자 오늘의 4강 비조경입니다. NEP 2팀과 팀 아발란체의 경기 준비됐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 아레나 마지막 회 4강 비조입니다. NEP 2팀이 블루, 팀 아발란체가 레드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지금 역시나 랭가, 그라가스, 케일 지금 최근에 프로 경기에서 가장 꼬린 챔프들이 다 나오고 있죠. 코고모까지 해가지고 네. 브라움도 그렇고요. 지금 그라가스, 랭가, 케일, 코고모, 브라움 하면 좀 더 좋은 점이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 보니까 소환사의 협곡에 일단은 양팀 서포터들이 고대물 방패와 와드 비스킷까지
아이템이 똑같습니다. 일단 초반에 시야 확보, 3분 시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새 뭐 딜랭가가 좋냐 탱랭가가 좋냐 이런 얘기도 많지만은 아직까지 뭐가 조금은 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그라가스 역시나 선수들마다 지금 템을 아직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보니까는. 자, 일단은 와드 설치하고 평탄대 통치면서 현재까지 딜량 1위입니다 뭐. 예, 그라가스 있는 거 보고 아 수합을 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죠. 일단 해퍼 선수가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브라움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거 요즘 안 오르는데 브라움. 자,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뇌진 탑퍼치 스택 쌓이고 쌓였습니다. 일단 예. 스턴 걸렸고 해퍼 선수 여기 도망칠 곳이 없는데요. 바로 쪽으로 벽을 넘어가는 뒤에는 잡히죠. 퍼스트 블러드를 브라움 플레이하고 있는 갓 선수가 가져갑니다. 브라움 역시 패시브가 그렇죠. 저 어쨌든 확정 무조건 4번 때리면 스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나마 브라움이 먹은 게 다행이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와드 상대편 진영에 깔끔하게 설치를 하면서 레드 버프 카운터 정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발란치 역시 그 부분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역으로 이제 레드 버프를 뺏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합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제 프로 선수들을 상대를 할 때 프로 선수들이 수업하면은 그냥 너무 쉽더라 아직 수업이 안 익숙 하니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이제 이번에 롤팀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일단은 갱킹 좀 볼까요? 얘 캐리 밀다가 얘 2레벨 갱킹 자 지금 깊숙하게 점멸 빠지겠는데요 글쎄요 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헬퍼 선수 카드 선수까지 오고 대기 선수 선수 딱 걸리면서 엘리케 선수 기회 가 선수가 또 다시 기를 기록하네요. 예. 전멸을 왜 굳이 안 썼을까요? 예. 그래서 카다 선수 전멸 빠진 채로 도망치고 예. 있습니다. 전멸이 없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전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단은 뭐 브라움이 2킬을 다 가져가면서 나름대로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1레벨부터 진짜 격정적으로 싸우네요 선수들이. 확실히 어쨌든 아마추어의 패기 그런 것들을 경기 내에서도 녹여내고 있는 예. 모습입니다. 어쨌든 카삼 선수는 전멸에 빠졌습니다만은 블루오프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일단은 평타 치고 자 코고모가 갑자기 사라지니까는 불안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빼는데 사실 코고모는 그냥 와드 설치하러 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발란체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코고모가 뒤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건데 약간 운도 없었죠 이거는 그 와드 설치하면서 자신의 블루오프가 살아있음을 알고 있는 NT 2팀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브라움의 패시브 때문에 가능한 어떤 갱킹이거든요 그렇죠. 저 그라가스가 너무 지금 탑에 오래 있는데 지금 내려와야 되거든요 블루 먹을 때가 아닌데 저 그냥 예, 타워 내주고 블루 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데 어쨌거나 네. 초반에 분위기 좋은 예 NEP고요 랭가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집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험치라는 거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헬퍼 선수가 경험치를 다 꾸역꾸역 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힘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탐이적들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탑라이너 간의 격차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방금 그라가스가 블루 먹은 덕분에 지금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예. 예, 그 정도로 방금 바텀에 있는 웨이브 3개 그냥 버린 거는 정말 뼈아프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 구역 버텨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돈 차이는 지금 보시면은 뭐 7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아이고 뭐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스타일이니까 이거는 자 이러면서 저 중간에 갓 선수와 명량하고 힘차게 선수가 라인을 압박 넣고 있는 가운데 특수부대 자르반과 레디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루시안과 코고모는 무난하게 잘 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보기엔 다른 것보다도 공격권을 쥐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러면서 NEP가 공격권을 쥐고 있다는 게 예 와드를 통해서 자 아이고 격돌하고는 레디 선수 2레벨이기 예, 때문에 잡히죠. 지금 궁합의 예, 때리는 것도 굉장히 아파 문란 선수가 일단은 끌어냈고 이어서 특수부대 자르반 선수까지 1.4 당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것도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냐면은 네. 지금 탑에 보면은 룰루 혼자 있거든요 그렇죠 예, 룰루 혼자 있으면은 레오나가 아래 있다는 뜻인데 굳이 4대3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죠
전에서 킬이 2대2로 등장해놓고 용까지 예. 가져갈 준비하고 있는 아발란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라가스가 웨이브 3개를 버렸기 때문에 이건 돈 차이가 이 똑같은 게 아니고 천원, 아니 천원이지만 600원 정도 굳이 돈을 짜지만 네. 600원 정도 차이가 또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초반에 벌었던 차이 그대로 복구하고 예. CS 격차도 계속해서 벌려놓고 있고 그라가스 경우에는 한번 잡히고 뭐 브란링 두 개 아 CS도 그냥 세 개 정도 먹은 게 전부입니다. 성장세가 굉장히 더뎌요. 이 아발란치 팀 같은 경우에는 프로 선수들이랑도 스크림을 자주 하면서 이 수화 메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스크림들을 통해서 불리할 때 가져가는 운영 자체들도 배워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제 초반에 약간 퍼스트 블러드와 어키를 연달아 내주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예, 아발란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죠.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상대편의 그라가스의 허점이 보이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노려냈습니다. 전 레오나가 일단 기동료 회장을 빨리 가면서 투정교 체제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일 대 오리아나 구도에서 서로 갱킹을 좀 잘 당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라가스 현재 3레벨 루시아는 5레벨 이거는 글쎄요 레오나까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라인이 밀릴 때는 정글러가 와주고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그라가스가 놓친 웨이브만 따지면은 지금 6 웨이브 가까이 되거든요. 저 그냥 뭐 CS를 다 버려버렸어요. 예, CS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치가 더 중요한 네. 건데 그 경험치를 버렸다는 게 정말 큰 거죠. 아까 불로 먹은 선택 여기까지 스노우벨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룰루는 5레벨인데 아직까지 그라가스가 3레벨입니다. 이제 갓 3레벨 찍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룰루는 곧 있으면 궁기가 나오거든요. 그라가스는 수토폭발 아직까지 던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아까 저 바로 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긴 쪽에서는 네. 라인에 밀릴 때 맞춰서 TSM은 라인에 밀릴 때 맞춰서 슈바나 투자하면서 경험치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 게 가장 핵심인데 그 경험치 손실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NPT 헬퍼 선수 일단은 성배까지 맞춰 놓으면서 마나 소모량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해 놓고요. 자 바위가 6대는 순간에 오리아나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왜냐면 다이브를 하더라도 KD 궁극기로서 중재로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멸 믿고 앞에 있으면 안 돼. 절대 오리아나가 아이가 절대 무난 정글링 돌면서 궁극기 곧 있으면 배우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정글링까지 먹으면서 이제 탑쪽도 위험하게 여참 이제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룰루 궁극기 찍었습니다. 그라가스 이제 4레벨 싸움이 아예 안 되죠. 그렇죠. 그라가스가 그 질관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라가스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브라움이 다이브 칠 게 아니면 탑에 있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있으면서 어쨌건 코그모의 성장력이 루시아에 비해서 약간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일단 미드 탑 타워를 밀어내는 성공. 이렇게 체력이 갈면은 예 위험하죠. 저기 저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NEP 갓 선수입니다. 아 NEP 저 레디 선수 일단 바텀 듀오, NEP 바텀 듀오는 라인을 밀어놓고 집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라가스 때 룰루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룰루가 이길 수밖에 없고요. 레벨 3 네. 때문에 CS라던가 지금 그라가스는 어딜 가도 참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랭가다. 자 궁극대 써가면서 이번에 라인 클리어 상대편이 이제 내려올 것 같다라고 이제 감지를 하고 문 선수가 궁극기를 쓰고 상담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자 미드 각도 나오고요. 와드도 철저히 잘 박았고 저 이거 미드 잡자라는 소리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리아나가 예. 이제 라인 푸시를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화 다 썼거든요. 이거 가까이 달려갑니다. 나와요. 그렇죠. 총공이금 있거든요. 예. 따라붙으면서 전멸 믿다가는 진짜 위험해지죠. 전멸 회복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빠가 TP 선수 이러면서 헬퍼 선수와 레디 선수가 마주했는데 7레벨, 5레벨, 2레벨 차입니다. 그라가스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배치기 앞으로 하는 순간 그냥 환청기레입니다. 자 블루까지 챙기려 그랬지만은 일단은 정글 쪽에 와드 설치하면서 랭가의 움직임을 읽어낼 준비하고 있는 가단 선수입니다. 그나마 중간에 캐릭터의 조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NEP가 예, 낙심할 필요는 없고요. 네. 브라움, 예, 그라가스, 오리아나 뭐 연기기가 가능한 랭가까지 역시 픽뱅 단계에서 설계를 잘해놨기 때문에 약간 이비끌거린 것 자체는 조합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라가스의 성장력을 어느 정도 지탱해줄지 코그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믿을 건 코그모
자, 미드에 오리아나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갱 한번 와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전혀 관심 없죠. 비교자스는 괜찮게 하고 있어요. 코고모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바텀라인전 자체는 이 아무래도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오나가 굉장히 싫어하는 브라움인데 레오나는 지금 기동용 회장을 갔거든요. 브라움은 좀 더 탱키함을 선택을 했고요. 시야석을 먼저 가져가면서 체력적인 면도 면까지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일단 랭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자르반 선수 일단 라인 어저 뒤로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예, 룰루가 텔포가 있다라는 것도 명심을 해놔야 돼요. 그라가스가 텔포가 없기 때문에. 네. 랭가가 끊임없이 바텀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NAP가 와드를 깊숙하게 잘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요 바위의 위치가 다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바위도 바텀 쪽에 내려가고 있다. 저 삼거리 부시까지 깔끔하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바위의 움직임을 계속 근데 이거 바위만 있고요. 생각하면 안 되고 룰루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룰루가 지금 순간 이동이 있어요. 자, 서로 뒤에서 역갱 치려고 예 서로 일단 간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랭가가 온 다음에 바위가 역갱 치면 바위는 뭐 100% 이긴다고 보면 되고 자 이거 룰루가 텔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싸움을 시작하자라는 거죠. 일단은 아발란체 4명의 선수가 그리고 이거 뭐, 예 먹을 수 있고요. 전멸 있을 필요 없죠. 어? 예. 예. 궁도 아깝긴 한데 사실은 네. 궁을 썼다라는 거는 공격권 한 번은 일단 접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욕 먹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고 축하 한번 뻥 축하 한번 뻥 하고 쐈습니다. 바텀 라인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 아발란체 바텀조 문과 엘라 선수 어쨌건 그라가스 그리고 브라움 오리아나 코고모 4명 다 포킹이 가능한 조합이거든요. 반면에 케일도 그렇고요 루시안도 그렇고 사거리가 약간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에 중반 이후로 뭉치는 싸움을 가게 되면은 그래도 예 NEP가 좀 좋은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만 문제는 지금 룰루가 예 그라가스에 비해서 좀 매우 세다라는 거. 장점 포발 가져서 한번 이니시에이팅 들어가 봤는데 일단 갓 선수가 많이 물렸거든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 부분을 통해서 예. 실드를 버텨냈고 결국엔 잡혔습니다만은 일단은 상대편의 추가적인 진입을 막는 아까도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룰루의 테이프를 항상 명심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그라가사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텀라인에 압박을 놓고 있는 아발란체의 3명의 선수인데요. 지금 다시 돌려봐도 그라가스가 블루를 아까 1레벨 때 먹으려고 했던 거 예. 그 움직임 때문에 아이투시의 차이가 예. 그라가스가 완전히 잉여가 되면서 그렇죠. 5대4라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죠. 그 욕심 한번 블루워프를 둘러서 스키샷을 적극적으로 날려보겠다라는 그 욕심 한 번이 게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탑라인 밀어놓고